자, 일곱 번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지역이었죠? 분명 저번 시간에 기억 안 나네요. 아, 다음 지역으로 간다고 안 갔었나? 아, 다음 지역으로 간다고 안 갔었을까? 잠깐, 다음 지역으로 온 상태 아니야? 잠깐만요. 어디야, 여기? 아, 타고 가면 되는 거네. 그쵸? 타고 가서 이제 그 새로운 지역에서 친목절 이벤트 보는 걸로. 그렇네요. 아, 하루 만에 까먹었네. 가자! 출발! 꽤나 과감한 걸. 게다가 오랜만인 걸. 밖에 내놓은 물이 차가워. 와. 책상 위에 계속 있던 물인데, 하룻밤 동안. 정수로 받을 때마다 차가운데? 와. 세상, 날씨 진짜. 덤벼라. 아누비스 신인지 뭔가 하는 그 스탠드로. 저 영양크림 좀 먹을게요. 70년 전통 맛 그대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개드립을 하네. 70년 동안 맛은 그대로다. 아, 향이 적으면 맛도 다른 법이야. 어따 대고 씨. 기둥을 같이 베버렸다. 편해서 좋겠다. 셔츠도 안 베이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치카가 나타났다. 뭐야, 이거. 싸운 적도 있어? 아, 맞다. 그랬었지. 얘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군요. 기둥에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땅을 파고 올 거냐? 후하하하. 옆에 기둥이 베어져서 프로젝트를 덮쳤다. 칼침 발사. 지사한 녀석. 검승부 같은 소리 하네. 이칼 자세히 보니까, 아, 영양갱 좀. 아, 불좀 켜고 먹어야겠다. 아, 무슨, 아침 뭐 10시인데 이렇게 어두워. 아이고. 어디 보자. 맛있게 먹어볼까?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영양갱 먹고 기겁하더라. 보셨나요? 이게 뭐냐고, 이딴 걸왜 먹냐고. 다른 한국 과자는 다 좋아하는데 영양갱만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별로예요. 아, 이거 어떻게 까는 거야? 뭐 이따위로 포장해놨어? 까는 데 없어? 이러면서 70년 전통이야. 까는 건 70년인데 양은 더 줄었어. 야, 칼을 가져가려고 하잖아. 손이 나쁜 쥐야. 지지를 훔쳐라. 저 칼도 회수해야 될거 아니야? 맞차. 야, 양갱이 이거. 빡빡해서 칼이 잘안 맞죠. 아이고야. 됐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쫀득거려. 그러시면 위로 커지냐? 폴라레프 머리 풀면 어떻게 생겼을까?
부르신 건 그래도 남지 않았을까? 연도칼이 너무 무디잖아. 잘 가라더라고. 맛있다. 한국인 입맛인가봐. 약간 안 달고 맛있네. 뭐 달면 좀 그런데. 단 거 좋아하지만. 양념은 뭘로 만드는 거지? 읽어볼까? 캔디류 양갱 타우린 25g 함유. 아, 밑부분 뜯고 밀어서 먹는 거야? 아, 그래? 아, 다 뜯어 먹었나? 야, 조타로를 노리지. 잡을 눈을 이제. 내가 있었으니까. 나 열광아. 재료가 하나도 안 쓰이냐? 여기 있구나. 특히 연양계. 한첨 당류 25g. 파, 당근, 설탕, 물엿, 포도당, 한천, 타우린. 아, 파, 당근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렇구나. 전에 고구마로 만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대구라였어. 아, 파, 당근이 고구마인가? 아, 모르겠다. 담 양갱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닌 것 같더라고. 파, 색깔부터 팥이잖아? 아까 요즘 조타로 이카리 스탠드다. 나 냉장고 문 닫고 왔는데 잠깐만요. 닫고 왔군요. 제가 냉장고를 바꾼 이후로 계속 신경 쓰여. 생각이 추가되었다. 생각해. 이도류 폴라레프를 죽여야지. 피줄 때마다 버틸 수가 없다. 테이블을 보자기처럼 만들었다. 저것도 되게 좋아 보여. 저 타입은 강해지는 거 맞긴 해? 강해지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기억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싸울 때마다 강해진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없지 않나요? 강해지는 건데 상대가 너무 강해서 약간 느낌이 없는 건가? 그럴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보자. 후샥. 생각. 아야. 생각. 아 근데 이거 태비가 못 이길 텐데 조타로로. 레벨업을 안 해서 잊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잡으면은 증표랑 신체의 비약을 준대요. 좀 뭘 주는지 모르겠어. 둘 다 다르게 써있어서 못 이기면 그냥 제끼겠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기억했다. 되게 넘어졌나 봐. 잠깐만요.
아이고, 들어왔어? 아무것도 안 먹어. 이미 다 먹었어, 멍청아. 나일강 바닥에 영원히 가라앉는 건 어때? 아이고, 기저귀 내려갔네, 개새끼. 기저귀 하루만 채워놓으면은, 하루까지는 아니, 몇 시간만 채워놓으면 기저귀가 다 늘어져가지고 저거, 떨어지고 말이야. 폴라레프. 애들네, 가서 밥이나 먹어. 개새끼 새벽에 하도 지서가지고 새벽에 밥또 줬거든요? 이리로 와서 짚고 지랄이지. 양심이 있어야지. 새벽에 똥 싸지. 밥 달라 그래, 밥 주지. 춥다고 이불 덮어 달라 그래서 몇 번을 나가지. 지는 줄 알았었나? 미도르 내나? 아 미나서랑 같이 오네? 그럼 이길 것 같은데? 때려볼까? 그냥 생각하자. 생각하고 다음인 것 같아 생각해. 거라! 금목 받아가겠다. 박치기다. 왜 그래? 왜 계속 깼는데 여기 있어 그냥. 창문 닫아놨으니까. 미도류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아닌가 보네요. 미도류로 가죠. 미나토랑 같이 있으면 잡을 것 같은데? 무서운 스피드와 파워야. 네, 진짜 2대1이네. 너 모르는 생각이다. 물러 물러. 여기다 폴라드프 본인이 또 강하니까. 아 왔다 왔다. 게 옆에서 크리스마스 복장 입혀놨는데 추워서. 아 그렇지. 생각을 익혔다. 웃기지 마. 생각 안 해. 뒤져서. 바로 레드갈란 때려주고요. 근접이죠? 아, 유성파세 슈퍼오라오라 이기지. 대체 450인데 아안 닿냐? 아왜 대금이 제일 떴어. 그렇지 그렇지. 분노러시 때리고 너는 와인 먹여. 야 와인 나 많어? 매직표 차죠? SP도 슈퍼오라 때려 그냥 회피해. 그래 빠르다 얘. 그렇지 이기겠는데? 그냥 이기겠는데 이 정도면? 에이 무너졌어? 갈란드 매기면은 아 이거 좀 의식이 한데요. 와인. 그렇지 갈란드 좋아. 갈란드 한번더 때리고 와인 한번 더. 에이 이게 아 파세를 왜 써? 어야 파세 저 기능이 있었어? 아 너무 안 뜬다. 분노로시 때리고 파세를 때려 그냥. 저럼 또안 된단 말이야? 아 근데 분명히 오라오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와인 때려. 아, 갈라 더럽게 안 터지네, 저거. 아, 왜 이렇게 안 터져?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야, 나 맞아 죽어, 이러면.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아, 좀, 막 써야겠다. 아. 데미지 왜 저래? 아, 야, 미쳤어.
조타로가 너무 약해. 1대1로 못 이기고 조타로까지 해서 상태상을 넣어야 되는데 상태상 너무 안 걸린다. 연습을 너무 잡아놨어. 아, 이벤트 여기서부터 봐야 돼? 아씨. 얘들 뭐 없어? 아이고, 뭐야, 아직도 못 잡았냐? 아, 뭔 놈의 생각 정리를 그렇게 그지같이 하세요. 아, 미치겠네. 그렇지. 부러뜨렸다. 근데 이래도 스타포인트가 나보다 빨러? 속도는 답이 없다. 냉정한 판단력 때문이었나? 기억했다. 야, 이게 체력 얼마 될라나? 2000 될라나? 2000 넘겠지? 2000이면 금방 잡을 테니까. 날강 바닥이 가라앉히는 건 어때? 굿 아이디어인걸. 회복을 좀 많이 하면은 상태상 안 넣어도 잡을 것 같다. 저 눈매 술법에 걸린 건가? 아, 근데 체력이 안 되겠다. 조타로가 270이 크네. 내가 저것도 350까지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떻게든 비벼질 텐데. 방어랑 회복을 병행해야겠어. 일단은 때려보고, 생각 있겠지만, 아, 생각 먼저 해야죠. 맞아. 생각해야죠. 박치기로 깨버렸다. 그치. 한 번에 해면 얼마나 좋아, 이거 봐봐. 이제부터가 지옥이다. 무서운 스피드와 파워였어. 지금까지 맞았던 스탠드들 중 최고의 스피드야. 야, 강한가 봐. 그래도 뭐 디오나 스타프레스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세긴 되게 세다. 아누비스 신. 아, 이름 되게 안 어울려. 두개 합시니까. 싸워보고 생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분노러시랑 일단은 슈퍼 오라오라를 꽂아. 그렇지. 200 세지는 거 아니야? 맞을 때마다 350. 뭐 좋구요. 128. 아, 700으로 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 쟤 뭐야? 됐어, 날라갔어. 아, 300. 아, 이거 1000. 잠깐 무슨 일이야? 계속 오늘 어리광란스러워. 계속 오네. 야, 왜 그래? 왜? 개새끼, 귀여운 새끼. 아, 진짜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아, 정도면은 거의 한 1600?
저 분노를 때리고 아 회복을 안 되잖아 이러면은 아 저거 한 방에 저렇게 사니까 내 답이 없어. 봐봐 진 게임이야. 회복시키지 말자 쟤. 다이아몬드 씨 그냥 혼자 잡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다이아몬드 씨 어딨냐? 다이아몬드 씨 에이 웃기지 마. 양아 친구 봐라. 분노러 씨 내가 잡아 1대1로 잡을 수 있어. 아 이거 아닌데? 한번 회복할걸. 아씨 아 미쳤어요. 데미지 3으로 딱 박히는 것 봐. 야 이건 데미지 너무 칼같이 받잖아. 아 난순데 이거 아니지. 나 상대가 나보다 빠른 걸 계산을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근데 여기서 똥 싸면 안 된다. 자세 잡지 말아라. 왜 그래? 아, 진짜 불안한데. 앉으려고? 만들기 오래 걸리냐? 받아야겠다. 아이고 뭐 방금방의 봉인이야. 이 이벤트 더럽게 긴데 이거 계속 보게 되네. 세이블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저 미친놈이야 제작자가. 씨발 생각머리가 어디 박혀있는 건지. 아 굿 아이디어인걸. 경찰관이 칼을 잡아당기자 폴라레프는 칼을 뽑아버렸다. 저 눈매 내가 뽑았다고. 히히 어이 순경 뒤집어 씌우지마. 야 그러고도 법의 수호자냐? 오라! 봐요. 잠깐만요. 타석 좀 꺼내고. 한방 야 전력이 너무 안좋아. 속도 전략인데 속도가 의미가 없어. 상대가 더 빨라서. 달콤해. 좋아. 방어했다고? 나 150. 300. 와인. 아, 너가 때리고, 얘가 와인. 아 미쳤어 이거 안돼. 야 장난하냐? 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나 모딕이 또 졌잖아 이러면. 생각해야겠는데 이 정도면? 탈퇴할까? 아 안되네. 아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졌어 그러면 안돼. 이거 나 빨리 넣었어. 준비 실패했어.
아, 이거 진짜 거지 같네. 그렇지. 아, 그냥 끝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세다. 레벨링이 더 돼야 돼. 아, 정리가 안 됐다고요? 미친놈아? 아, 씨발, 진짜. 앵간히 하세요. 야, 미친놈아. 아씨. 야, 너무 쓰레기 게임이야. 야, 졌다. 어이가 없네. 왜, 누구한테 한 거야, 걔한테. 왜 해? 자기 심장을 왜 마사지해, 미친놈아. 그래. 와인 생각 어이가 없네. 될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너무 확률이야. 이거 또 랜덤 게임이야. 만든 새끼 좀 정신병 있나 봐. 죄다 랜덤 게임으로 만들어 놨어. 야, 나 죽었잖아 이러면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 짓이야? 아씨. 아. 진짜. 미친놈이야 진짜. 죄다 랜덤이야. 랜덤인데 확률도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깨네. 레벨링은 오로지 랜덤 게임에서 약간 이제 더 버텨줄 만큼 확률 조금 늘려주는 거야. 아. TCG 게임에서 밸런스 맞추기 어려울 때다 랜덤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아, 그런 느낌인데. 내가 RPG 게임을 선호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랜덤성이 좀 없는 거? 거의 100% 랜덤이야. 레이싱 게임도 랜덤으로 만든 마당에 뭘. 바로 생각해서 나가자. 마법사 폴라레프! 저 눈매. 나 근접 특화 조합인데, 조터로랑 나랑. 그런데 못 이기면은, 진짜. 안 되지. 아무리, 조터 레벨 낮아도 그렇지. 나는 이제, 이거 받았는데. 조터라고 똥이라서 그래,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조터로 레벨업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 너무. 데미지 저렇게 박힌다는 건 조타로를 무조건 이제 방어를 돌려놔야지. 돌리고 회복을 해도 말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 안 되지. 조타로가 이제 상대 공격 때리면은 둘다 같이 맞는데 있는 의미가 없잖아. 무조건 죽어버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때려가지고 아웃을 시키는 확률을 계산해서 데미 체력을 박아 넣어서 잡는 건데. 정보가 있지. 다 해볼까? 해볼까? 진짜 딱한 번만 더 해볼까? 될것 같은데? 랜덤 게임 이거. 노가드로 달려. 너만 이거 하고, 너는 이제 와인 해야지. 안 날아가는 거 봐라. 한번더 와인. 아이, 그런 거 아니지. 네번 때렸잖아. 그만 뭐600 넣었겠지 뭐. 그래서 공중 일단까지는 안정적이야. 한900 넣은 것 같고. 아 뭐야, 그만해. 아, 회복한 것도 있지. 100 빼면 한800.
1100? 아, 1100. 아, 그만해! 방울이 왜 이렇게 높아? 아, 이제 안 들어가잖아, 데미지. 80에 30 했으니까. 1300으로 해. 아, 데미지 박히는 것 봐. 그냥 때려야 돼. 방금 한 200 들어갔죠? 1500 치고. 이제 회복해야 된다. 다이아몬드 10. 어차피 조터러가 누운 시점에서 이제 생각으로 가는 건 글렀어. 아. 일반 1400으로 계산하자고요. 어, 그래요. 아, 글렀는데? 아, 체력 회복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아. 어, 안 돼. 씨. 딜로 찍어 눌러야 돼. 어, 상태 이상을 걸거나 딜로 찍어 누르거나, 아, 둘 중 하는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니다, 지금. 상태 이상이 너무 안 바뀌었다, 이거. 아. 아, 정리 좀 해봐라. 무슨 생각 정리하는 것도 씨, 랜덤이냐. 레드 갈란드가 이제 안 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너무 랜덤이고, 최소한 이제 딜이라도 꽂아 놓자 생각했는데, 2000으로 계산하면 잡을만 한데, 솔직히. 이거 애매하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막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지 같은 게 상태상에 없어. 있는데, 면역이야. 그거 왜 만든 거야, 상태상? 미치겠어, 그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 걔인데, 오라 그래서 와, 불러놨더니. 아, 몇 번째냐. 절대로 지지 않는다. 아, 너무 근데 랜덤이니까 내가 이거. 아, 이제. 아, 그래. 이런 거 떠야 된다고. 저 지금이야. 저거 떠야 돼, 저런 거. 아까 안 뜬 거야. 기억했다. 뭐? 왜 그래? 내 옆에 앉아서 난리야. 알아서 내보내줄게. 아, 귀찮은 새끼. 또 이따 코 박아서 또 들어온다 그런다고. 미친놈이야. 아휴, 귀찮은 녀석자가. 분명히 또 뭐 먹고, 이불 덮어달라고 깽대고 몇 분 있다가 또 들어온다고 코박고 있다, 맞아. 갈라 때리고, 어쩔 수 없다, 이거. 뭐 없냐? 이거 안 먹힌단 말이야, 경계 같은 거. 이렇게. 그지 같은 게임이. 쉽고 오라 때려. 아, 봐봐. 피해 막. 미친놈이야. 미치겠어. 안 통해. 야, 데미지 좀 봐라. 그렇지. 일단 무너졌고요. 강화시키는 것도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때리자. 와인을 다 쓴다고 생각해.
해봤자 250씩 이렇게 박히면은 잘 박히니까. 마인. 아, 꺼져. 상태상 더럽게 안 박혀, 진짜. 미쳤어. 들어가지. 아씨, 들어가면 뭐하냐. 상태상이 안 박히는데. 뭐야? 지금이다 있네? 잠깐만. 이러면은 지금이다. 콤비네이션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야, 끝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잠깐만, 콤비네이션 또 되냐? 어. 잠깐만. 콤비 이제 없고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버려. 운 좋으면 사는 거고. 어, 내려봐. 됐어. 1200 박혔으면 잡아야지. 그렇지. 한 번 더. 다이아몬드씨. 어, 먹어야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못 이기면 안 된다. 어, 버텼어. 한 번 더 해. 아이템 많아. 아, 야, 이건 아니야, 근데. 계산식이 좀 안 좋은데? 타이눈 먹어야겠는데?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분노로씨. 가끔 넣을 데미지의 기회를 보자고. 그렇지.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아. 아, 위험한데, 이거 살짝. 경험치 만과 천원과 우승자의 증표 좋구요. 그리까지 랜덤 게임은 아니었다. 아, 지금이다 들어가니까 역시 합체 기술이야. 잘했어. 1200 데미지 좋았어. 그렇지. 무서운 적이었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지친 건. 내 덕분에 이긴 거야. 오다 되고 말이야. 사실상 디오도 1대1로 이기는 거 생각하면은 얘가 제일 센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뭐 당연히 디오가 더 세겠지만 약간 E3의 법칙 아닙니까? 포켓몬스터 E3처럼 약할 때 들어오면 더센 거지. 레드보다 E3가 어렵다는 그 법칙. 디오님의 스탠드 더월드는 너무나도 강대해서 나로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스탠드. 되게 걸려버렸어. 빰빰빰. 아누비스 씨는 기다리는 것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었다. 재기불능. 드디어 본게임이네. 아, 6개네. 터무니없는 적이었군. 3대1인데 맞아. 근데 경치 많은 너무 좋다. 참철검? 그렇지. 자, 이제 이몹에서 이제 침몰도 이벤트가 좀 많다고 해요. 한번 하나하나 해볼까요? 공략 보고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여태까지 마찬가지로 보고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 45레벨 조타로가 3방이 뻗는 정도의 강합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겼으니까. 끝나고 아,
참철검이지 일격기래요. 방어무시 옵션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 5호도 몇인지 그러면? 궁금하다. 조셉이 제일 높아진다 그랬잖아. 지금 뭐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데? 조셉이 그래도 제일 높네. 좋아요. 치밀도 왜 이렇게 높냐 다? 미쳤는데? 카쿄에는 나 왜 이렇게 싫어하냐? 자 다시 조셉과 트윈키를 먹으러 가래요. 조셉과 트윈키 오케이. 조셉 먹으러 갈까? 트윈키가 뭐야? 트윈키 너냐? 너냐? 궁극의 디저트 아닌가? 트윈키는 과자가 아니야. 안에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황금의 스펀지 케이크야. 아 그래? 맛있겠다. 됐고요. 다음. 잠깐만요. 폴라레프는 이제 호텔 위에서 말 걸라 그러고 이기가 이제 나가서 뭐 먹여주라 그러는데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다. 그럴 거면은 순서는 상관없고 어차피 집에 가야 되니까 폴라레프로 가서 화장실 좋아, 이기로 바꿔. 너 레벨을 어떻게 할 거냐 쟤. 이게 쟤 어떡하냐. 너무 낮아서. 여기서 여기였냐? 이렇게 먹으면은 화를 내면은 2가 오르고 다른 걸 하면은 1이 오른대요. 화냅시다. 됐냐? 골 때리네 게임 진짜. 가자. 아 깜짝이야. 고전 쪽이야 얘네들. 볼까? 이기 하고 조타로로 가차 하러 가면 돼. 조타로 가차 하러 가면은 타로야 가자. 되게 귀찮구나 이 게임. 종류 더럽게 많아서 너무 귀찮아. 이제 앞둘만 하면 돼. 카쿄에는 없으니까 여기서 가서 저 녀석이래요. 항아리맨. 아 이거 사야 돼? 뭐 하는 거야? 야 멋진데? 오, 야 침투 진짜 높다. 조타로랑 조셉만 합쳐 30이야.
압돌 폴라레프 2개 합치면 30, 카페인 합치면 65네? 와, 대박이다. 이렇게 높다니. 압돌 이벤트, 압돌로. 압돌로. 그 시기 몰라요. 갑시다. 압돌로 저 상자구나. 저 상자 아저씨 보면 된대요. 귀찮네. 귀찮게 만들었냐? 압돌아! 가자. 본 적도 없는 스탠드사를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합니다. 쟤네가 화살로 만든 애들인가 보다. 사실 잘 모릅니다. 압돌이잖아. 칼리도 오랜만일세. 아이샤 어떻게 지냈나? 아살람 알레이쿰. 칼리드야 잘 부탁해. 미노토님도 잘 부탁드려요. 저렇게 써야 다이오 쓰지 말고 저렇게 써야지. 디오가 여자들 그 흡혈귀 휘발라고 내려가는 그런 건가 보다. 가자. 야, 레벨 40이나 되네. 아 진짜 나 그거 안 할 거야? 공구 그거? 선심? 안 되는 거야? 시켜줘 선수를. 궁극 심산맥. 엠버, 우우 엠버. 네, 제가 도움이 될 때가 왔습니다. 디오님 덤비시고요. 뭐라고 씨부리는데 관심 없고요. 빨리 없애버립니다. 엠버 중간거리네요. 건방지게. 환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렸다. 야, 그래 이게 정상이지. 상태 이상 면역은 진짜 말도 안 돼. 미친놈이야. 분노를 한번 때려봐. 얼마밖에냐? 나쁘진 않네. 돌격. 아직도 빠졌냐? 제정신이다. 다시 정신 잃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어? 이게 정상이지. 여태까지가 너무 말도 안 됐어. 막 폴라데프게 죽었다. 2000과 3000 극약을 손에 넣었다. 극약이 이제 온갖 상태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디오의 강신자인가. 다 봤네 그럼 이벤트. 잠깐만 또 볼 거 있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 좋다. 아, 낮은 확률을 주는 거야, 극약이? 그리고 디퍼플로 하면은 신기루라는 특수기술을 준다고 합니다. 아, 이제 특수 상점도 있어. 어, 23일에서 25일 사이면 안 되잖아. 이 정도면 어 이제 다 본 것 같네요. 지금부터 이제 다이렉트로 쭉 가는 거죠. 끝까지. 거의 끝까지. 깜짝이야. 아 뭐야 왜 방송이 아 왜 이래 이거. 갑시다. 아 건방진 시생이 저거. 어디서 말이야. 100원 쭉. 아이템도 많고 전혀 꿀릴 게 없는데 레벨도 40이나 되고 선심 효과로 최소 466이나 되죠. 압돌 만렙이랑 비슷한 체력인 것 같습니다.
아, 표 타고 가는 건가? 가자. 쭉쭉 갑시다. 이번에는 조셉 레벨이 높아서 쉬울 것 같은데? 그 조셉이 문제였는데. 조셉 레벨이 높기 때문에. 왕가의 계곡이야. 투탕카멘의 무덤. 이집트 재밌을 것 같다. 이집트 여행 가면 재밌을 것 같다. 나 날씨 때문에 문제지. 보는 거 자체는 솔직히 다른 나라보다 재밌을 것 같다. 뭔가 걔네는 역사부터가 약간 다르잖아요. 남들이잖아요. 왕은 진짜 왕인데 파라오는 거의 신이잖아요. 나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웅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놀러 간다면 고혈압에서 못 가겠지만 뭐 놀러가. 어쌔신 크리드 사서 보지 뭐 가지고. 게임으로 보면 되지. 구분도 안 가. 게임이 더 멋있어. 이기전 저걸 지키고 있었네. 근데 친밀도에서 이기가 제일 높으려면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야? 말이 돼 그게? 근데 상태가 좀 이상했어. 초급 엔딩 30을 보면서 2기 엔딩을 보려면 진짜 힘들겠는데, 2기를 엄청 올려야 되는 건데. 근데 전체 초기화밖에 안 되잖아. 조절을 따로 해줘야 되네. 이거 끝나고 친밀도 좀 확인해 봐야겠다. 마지막 카이로까지 쭉 가는 거 아니야? 아, 재밌겠어요. 아저씨도 피해자인데 얼마나 불쌍해. 이제 자동 이벤트니까 특별히 뭐 작용할 것도 없고 금방금방 보겠네요. 오늘 보겠는데? 6시간, 8시간, 8시간 만에 보는 거야? 오,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미쳤다. 오늘은 볼수 있긴 할까? 내가 보는 도중에 물좀 떠오겠다. 물좀 떠오겠다. 네, 떠오겠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우이수 상태도 안 좋고 저렇게까지 따라오면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간도 비싼 거에서만 무거워. 잠깐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물 떠왔습니다. 야, 물에서 찬기가 막 난다, 이제 정수를 받아. 근데 수건 어디 갔어? 붙었어. 설마 철제물게 달라붙는 건가? 금속이 날아 붙다니. 설마 내 몸이. 아, 뭐 재밌는 스팀 게임 없나?
저장합시다. 아휴. 몇 번째 보는 거냐, 이거.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아니, 그럼 안녕히 조셉 조스타. 바스테드 여신. 데미지가 만약 맥스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카디건이가 제일 좋겠다. 체력 회복이 있으니까. 상태상 회복도 있고. 가격기가 없어서, 아, 가격기가 없어서 의미가 없나? 자포자기를 써야 되니까. 광역으로 100% 맞는 기술이 있는 캐릭터가 제일 좋은 거네, 그러면은. 상태상 걸거나. 어흠. 이상 없음. 데미지 맥스까지 올라가도 기술별로 차이가 있겠지. 어우. 다리가 끝내준 여자를 찾아라. 쟤도 뭔 고생이냐, 저거. 여깁니다. 봐주십시오. 이 다리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선 조셉이라던가 폴라레버가 개그를 치는데, 2부에서도 조셉이 개그잖아요. 주인공이면서 개그 드립을 치는. 1부에선 누가 개그지? 1부에 개그가 있나요? 1부는 좀 상대적으로 밋밋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개그 캐릭터가 없을 거 아니야. 4부는 학교 내용이니까 없을 테고. 아, 없는 게 아니라 다 개그겠지 뭐. 5부는 마피아 아닙니까? 마피아 개그 캐릭터가 있나 거기? 그런 쪽에? 1부랑 5부만 개그 캐릭터가 없지 않나요? 5부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납니다. 1부 사실 기억 안 나고. 기억이 잘안 나네. 이거 큰일 났네. 하나쯤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나도 뭐 개인적으로 3부가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하다. 3부는 이제 파문도 나오고 스탠드도 나오잖아요. 다른 부에서 파문이랑 스탠드 같이 나오는 게 있나? 없을 것 같은데. 4부에 조셉 나오니까? 아, 그래도 뭐 조셉 전성기가 아니니까. 내 머리와 자네 머리가 붙어 있다면, 쟤는 뭐 원작에서 총 맞고 돌아와서 저러고 있는 거니까 좀 참참하긴 하겠다. 그리고 또 바닐라 아이스한테 죽는 거 아니야? 아, 앞을 쟤또 무쌍한 놈이네. 쟁등이 또 우네. 아유, 이 새끼 저거. 밤 새도록 잠도 못 자게 계속 부르고 개새끼 저거. 밤에는 물치 물 마시겠다고 일으켜 달라 그래. 똥 쌌다고 지렸다고 다 빨래 다 하게. 밤에 배고프다고 새벽에 배고프다고 밥또 주게. 밥을 씹네 끼를 먹어요 새벽까지 해서. 미친놈이야. 골 때리는 거는 사료랑 간식이랑 섞어주면은 간식만 퍼먹고 사료를 안 먹으니까 계속 배고프지. 간식 섞어주면은 다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아주. 사료를 맛 다른 거를 하면 또안 먹는단 말이죠, 저 새끼가. 꼭 양고기만 먹더라고요. 감자 안 먹어, 당근 안 먹어. 빰빠밤 빠바바밤 빠밤.
내 주머니에 든 거야. 포켓 속의 무기. 볼터 너트가 잔뜩 나왔다. 동네 주민들이 왔군요. 철로가 끊어진 건. 그 다음 열차가 오기 전에 저 사람들 통보해 주겠죠? 아, 왔다. 아, 이곳이다. 항상 조셉 레벨 낮아서 내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높으니까. 32니까. 완성 되겠죠? 잠깐만,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간식 하나 물고 가야겠다. 아, 개새끼 저거. 아주 징원놈이야. 탐색 추가됐다. 탐색 같은 소리 하네. 아이고, 아주 짖으면은 간식이 나오는 자판기인 줄 알아. 개새끼 저거 어떡할 거야. 26인데 체로 왜 저렇게 낮아? 아, 무슨 저게 안 타요. 정면. 태워, 태워, 태워. 그치. 아, 이거 먹고 갑니다. 어차피 저쪽으로 가면 다 리셋 되기 때문에? 신체세계 비약이 나오죠. 능력치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이거랑, 아, 저는 이기 있던 데서 익스피리언스 잠물쇠? 아, 저거 못 태우냐? 한번 먹으면 내가 아는 한 그것까지밖에 모르거든요. 다른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공략 안 보고 찾아냈다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빨리 가자. 압둘로 먼저 가자. 아, 뭐야? 압둘 왜 이래? 처음부터? 설마 조셉도네? 아 뭐야? 쓰레기 게임 진짜 이씨. 봤어요 방금 날라와서 탁 때리는 거? 와 역겹다 진짜. 아 미친 게임 진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왜 느려져?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느려? 이거 화분 같은 거 먹으면 다시 빨라지거든요?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 생수 먹어. 더럽게 쓸어먹으면 생수 먹어. 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 실화야? 탐색. 탐색 어딨냐? 탐색이 어디다 대고 쓰는 거야, 이거? 10칸 보인다며. 얘는 또뭐 쓰냐? 와, 진짜. 게임입니까, 이게?
저것도 부이시는 거였어? 저런 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자 좀.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저런 거 좀 불태우자 이 새끼야. 아. 언제 불태울 거야? 스탠드 죽을 거야? 가서? 아, 느린 것 봐. 진짜 극혐이야. 안녕하세요. 기어간다, 기어가. 중간으로 가서. 야, 이거 턴하기도 힘든데, 이 정도면? 그 최하 스피드기 때문에 다 안 눌러지죠. 이걸 위안이라고 해야 될지. 아, 진짜 너무 싫은데, 나 이거. 아, 너무 느려. 둘 다 느려. 정상이다. 아, 불 태우는 게 의미가 없어, 얘. 이게 좋긴 하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 이거 참. 대응도 안 되고. 빨리 가자, 좀. 풀 가다 상태가 내 분신도 없는데 헷갈려. 그리고 시프트로 저러니까 푸치딘 하면 출혈 가다가 풀린단 말이야? 상관이 게임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안다는구나. 가자. 다 왔다. 신체 비약을 취한 대가로 고통받고 마는데. 위로 가면은 회복이 있거든요? 전기 이거 끊어내는 거? 얘는 끝까지 가야 돼요, 절로. 머라이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스탠드로 채워. 뚜벅뚜벅뚜벅뚜벅. 아, 참거. 얘는 또 스탠드로 못 회복합니다, 저거는. 크레이지, 나 안 먹었어? 부치딘. 부치딘 은근히 좋은데, 저런 거 보면? 출혈 데미지가 50씩 박히는데. 턴당. 저거 없애주면 굉장히 괜찮지. 실질적으로 100인데, 100 넘지? 150 정도로 생각하면은 다이아몬드 씨 정도네. 4번까지 박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쁘지 않네. 당장 차는 게 적을 뿐이지. 바로 대응해주면. 올라가 빨리. 미쳤어. 미쳤어! 근데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가야 돼. 검색. 지금 뭐냐? 저기 숨어있는 거는? 궁금하지 않아, 소문 놈은. 공략력도 없었어, 저건. 아, 다행이다. 저거 올 줄 알고 살짝 주면인데. 어, 저거. 자, 어디 갔냐, 머라이어? 안 꺼지냐? 아, 저 새끼 미쳤네. 야, 안 꺼져? 그렇지, 가자.
조셉, 아니 쟤, 쟤왜 저렇게 멀쩡하냐? 조셉은 저런데 압둘은 이상하네요. 위력을 뛰어넘었어. 아이 조셉은 뭐 스탠드도 그렇고 파문도 그렇고 센게 없어. 다 지능파야 쟤. 지능파인데 늙어가지고 머리도 못 쓰고 저거 어쩔 거야? 그렇지. 저렇게 깔리면은 산소정당 죽지 않을까? 저걸 또 사네. 제나들이 배가 고프네요. 오전 9시군 호라레프녀서 기다리고 있겠어. 바스테드 여신 전신골절로 2번 재기불능 늦는구만. 좌장하죠. 아, 자, 폴라레프랑 친한데 같이 싸우지 않을까요? 아, 전보다 훨씬 친하거든요. 14 정도 되기 때문에 친밀도가 15가 안 돼서 안 되려나? 저 이벤트 보기 싫어. 야, 친밀도가 있는데, 야, 뒤 돌아봐, 미나토. 무지 빠르잖아. 뭐가 이렇게 빨라? 순식간에 저 멀리. 또 지가 부딪혀 놓고서 저렇게 시비 거는 것도 진짜 못 쳐먹은 거 아닙니까? 덩치 큰 사람한테 지가 와서 부딪혀 놓고 아니 제키 아참 이거 아무 도움도 못 되는구만. 또 미나토 아 쓸모가 없구만. 침묵질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미개한 녀석. 스탠드로 죽여야 한다는 뜻. 부러진 칼끝이 알레시의 목에 꽂혔다. 목에 꽂혀? 죽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목에 꽂혔으면은. 딴데도 아니고 목인데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웽. 아 너무 길어 여기. 너무 끔찍해. 이 체면을 걸고 천천히 각권을 다 죽여주마. 예스! 7번. 어, 뭐야? 어, 선택지가 있어. 어, 대박. 여기서 이제 갈리나 보다.
아니 근데 그거 도와주면은 피은 저거 야 좋은데 아 이벤트 빨리 끝나기 좋긴 한데 조셉 엔딩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몰라 그냥 봐 조셉 엔딩 보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 엔딩인지 나발인지 그딴 거 하나도 안 궁금해 여기서부터 합류하나 보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쟤꽤 빠르던데, 스치면 어려진다며? 그럼 너뭐 지는 거 아닙니까? 쟤 파워형이고, 야, 느리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애초에 닿기만 하면 나는 이제 폴로레프처럼 어릴 때부터 스탠스가 아니니까, 받은 거니까. 미나도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조사처럼 싸울 것 같지도 않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훌륭한 걸. 나 따라간 거 맞죠? 뭐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러고 보니 얘랑 싸운 적은 없죠. 세트신이랑은 세트신은 그냥 이벤트로 끝났었죠. 항상 전투가 있을까? 고문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야지. 좀 빨리 나와야지. 먼저 갔으면은 조타로가 반대쪽으로 꺾었는데 식기 전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상 거리를 생각하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이벤트에 갈려서 나오는 거 되게 신기하다. 두번 해보니까 신기한데? 아이쿠. 1개월밖에 자라지 않은 꼬맹이다. 세트시 점점 닮은 사람 어쩌저쩌고. 아. 나 이벤트만 이제 30분이야. 심지어 더 남았거든요, 이거? 이거 호러스 이벤트도 남았거든요, 아직? 오인고, 보인고? 오인고 아닌가? 보인고만 나오나? 모르겠다. 어찌됐건. 이벤트 이렇게 깁니다. 20분씩 잘랐으면 이벤트만 여기서만 3편 나와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죽었다. 죽어다 너는 야한대 바로 보자마자 때려버려 고홈 야 이거 임기응변 좋은데 피할 수 있냐? 너 피지컬로 피할 수 있냐? 피한 거야? 뭐야? 뭐야? 다시 말해, 어렸을 때는 쓸수 없었다는 거지. 설마! 싸우냐? 이건 아니지. 야! 나 스펙 똑같은데 폴라레프 체력 더럽게 많은데? 이길 거 같은데? 잠깐 님들 잊을 수가 있는데 나는 바주카포도 있고 쨍쨍하거든요 아직 세트신
아, 이런 식이야? 알레시. 미쳤네, 얘네? 도망이 있다, 도망이 있다. 도망치자, 그냥. 뭐야, 이렇게야? 또 여기야? 아, 이런 의미가 없잖아. 그냥 더 길어진 거 아니야. 그냥 짐덩이잖아, 이러면. 이거 같이 들어갈 수 있냐? 나 그걸 왜온 거냐? 왜온 거야? 왜온 거야, 나? 밖에 있는 안에는 똑같잖아, 이러면. 싸워서 이겼어야 됐나 보다. 난 뭐가 다른 이벤트 나올 줄 알았는데, 노잼이네, 개노잼이네. 이벤트 다시 봐야 되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바주카 썼으면 잡았는데, 아. 바주카랑 기관총 썼으면 잡았거든요. 데미지도 별로 안 들어오고, 체력도 많고. 아, 실망이야. 없어, 없어, 없어! 이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어린애랑 머리 싸움을 치는 거야, 알레시 아저씨. 둘다 어떻게 들어가? 마음 속의 근본이 갑자기 사라졌어. 잘게 썰어버렸다. 나는요. 나는 뭐 인형 속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썰린 거 아니야, 사실. 알고 보니. 우리 같이 쓰러뜨려야지 침물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폴라레브 침물도 올라가면 조스 밴딩 안 나오니까 빼겠습니다. 근데 이 이상 조셉을 올릴 수가 있나? 침묵도를? 15인데 지금? 볼게 있나, 이벤트가? 조타로는 어릴 때부터 할 때는 하는 성격이었구나. 세다. 게임을 느끼는 건데 소비템의 소중함. 내가 약해지거나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몹이 나온다는 걸 계산해부터 안 넣잖아요. 이제 차분하게 찍으러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걸 하더라도 난 데미지가 내 기술보다 안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안 썼는데 다 중요한 거였다는 거. 너무나 용감한. 상냥은 멋진 여성이었어. 순수한 사람이었지. 아슬아슬해서 내 몸이 어려도 돌아갔지만 그녀도 무사히 돌아왔을까? 한번 이겨보고 싶었는데 꼬마인 상태로 조금 아깝네. 그거 이 꼬마인 상태로 이겼으면은 우승자의 증표 줬을 것 같은데 진짜로. 됐어. 늦었어 이미. 가자 조타로 미나토.
야, 이제 모국 갈때 몽키몽키해서 지금 부끄러워서 돌아가잖아, 그냥. 3명하고 한 마리지. 일배견은 빼는 것 봐라. 25일이야? 아, 아직 25일밖에 안 됐구나. 그렇구나. 굿무리다이요. 기차로 카이로에 들어갑시다. 룩소로에 가려면 하늘을 제외하고 제일 빨라요. 그럼 상인 나왔었겠네. 같은 시간 운명의 노예 아지트. 잉크. 그 살덩이 라울. 살덩이를 그 엮어놨던 걔네들이죠. 한 명은 장님이고 한 명은 이제 보좌. 2인 1조 스탠드사. 전쟁을 일으킨 녀석들. 짜장 냄새가 나냐? 정말로 봤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본래의 운명을, 나의 스탠드 능력. 그러고 보니까 하노이록스 능력이 뭐지? 아, 맞다, 맞다. 그거였지? 그, 무슨. 아, 몰라. 자, 갑시다. 야, 쿨하게 걸어오면서 배버리는 것 봐. 역시 히든보스는 달라. 최종보스? 카이로의 인근 600만 년, 건물만도 2, 300만 개는 존재한다. 살수 있을까? 좋아. 건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잠깐만. 호루스 안 나온 것 같은데? 호루스 이거 다음에 나오나 보다. 아이고, 아유, 이놈의 의자는 무슨, 아유, 씨. 포커 같은 거할 시간 없네. 이거 내가 안 하면은 침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길어, 이거. 어느 쪽으로 하든 집니다, 이거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영혼 같은 거 어떨까요? 영혼으로 후후후 영혼으로 드립 치자마자 바로 얼굴 갈겼어야지. 이것이 나의 스탠드 능력. 근데 저 고양이가 지말안 들었으면은 제 고양이 주인이어도 지가 주인이어도 지말안 들었으면 어쩔 거야. 제이 다비 오시리스의 신. 방해놈이 하나 처리됐군. 나 초코퐁듀 같은 녀석인데. 전에는 일대 이제 조타로한테 맡겼는데 조타로가 다 해결해 줬어요. 다른 이벤트가 살짝 나오면서 그 사이 조타로가 딱다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벤트가 너무 기니까 알아서 자른 것 같아. 답이 끝나고 호러스였나, 설마? 너무 많은데, 그거는? 존스타씨, 뭘 하실 생각입니까? 표면 장력이라는 걸 알고 있나? 그렇네, 마을로 간 다음에, 이제, 그, 일배견이랑 펫숍이랑 싸우잖아. 그니까, 맞네. 이 순서가. 자네부터다. 다섯 개나? 답이 실력으로 8개 넣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6개, 9개 넣었으면. 그럼 스폰 주고 나발이고 넣으면 지잖아. 내가 무슨 갬블러냐. 초코퐁 주지. 초콜릿만 허구한 날 써. 이 녀석의 모든 속임수는 초콜릿입니다. 고양이도 초콜릿으로 꼬셨을 거야. 악마 같은 녀석. 다음은 당신 차례야, 미스터 조스타.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졌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해서 영웅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못된 녀석이. 아 조셉 너무 허접해요. 아 진짜 다비다비한테 지냐. 내가 혼내줘야겠구만. 뚜두두두두두두. 태양열로 녹인 거야. 눈치를 채지 못했어. 내가 도전 안 하면은 무조건 침물도 깎인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위험한 남자다요. 이건 제가 이제 파이브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주 거지 같은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도박을 해서 순수하게 그냥 칩 싸움을 하면 상대 속임수 쓰던 말던 그래서 칩을 다 뺏으면 우승 제작비 준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아무리 랜덤 좋아해도 정도가 있잖아. 24시간 돌려도 안될 겁니다, 이거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비밀을 알아내는 게 다예요. 자, 우선은. 이 녀석이 이제. 아, 야! 승부한다. 이렇게 승부를 그냥 하게 되면은. 집니다. 보통 지고요. 운 좋으면 이긴다는데 이겨본 적이 없어 모르겠고요. 잠깐 처음에 막은 다음에 시작을 하기 전에 카드 섞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딴지를 걸면은 내가 몰수패가 되거든요. 그 증거를 못 찾으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 전이니까 테이블이 수상하다로 조사를 해주고요. 이러면 이제 테이블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알수 있죠? 여거지야, 잠깐. 이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나와야 되거든요? 카드가 수상하다. 그건 아니다, 맞아. 그건 아니다.
맞아, 그건 아니다를 했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다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교체가 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냥 아, 뭐 해야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다 눌러줘야 되더라고요. 전혀 퀴즈가 아니야. 잠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압돌로 와가지고요. 딴지 걸 수도 있는데 안 걸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두고 승부를 들어가서 이제 승부 딜레이가 있죠. 이제 속임수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다른 속임수를 쓰고 테이블 드립을 치죠. 여기서 이제 잠깐을 누르고요. 나뭐 해야 되더라? 아, 여기서, 아, 여기는 이제 없어요. 여기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의심이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게 두 번까지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압돌로 바꿔준 다음에는 점점점이 끝나고 잠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새로운 선택지가 나중에 생기면 내가 어떻게 알아? 초콜릿이 녹았다가 됐죠. 초콜릿 수상한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운 좋게 맞췄거든요. 이 초콜릿까지 나오는 선택지에서는, 여기까지만 많이 헤맸는데, 초콜릿, 여기선 초콜릿 눌렀어요. 이상하잖아요? 초콜릿이. 또 써먹으니까 얘가 초콜릿을 한번 써서 조셉을 잡았는데, 여기서, 붙였다를 합니다. 나 이게 이상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초콜릿으로 카드를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앞둘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앞둘한테 붙였다는 게? 선택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나 근데 까먹었어 하다가, 아, 이 선택지는 아니구나 하고 얼마나 헤매는지 모르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드립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숨겨진 카드다. 다비의 자리 앞에 있어. 말고도 선택지를 따라서 이게 이 녀석의 사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나한테 몰아세우 나한테 이게 뒤집어 씌웁니다. 네가 한거 아니냐고 내가 했다고 증명할 수 있냐고. 이제 얘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눕까버리죠. 걔 같은 거. 이히히. 영혼들이 모두 해방됐다. 다 같이 마작이라고 마작이라도 하자. 강적이었어. 우리 다섯 명을 한꺼번에 해치우려 하더니 말이야. 입에는 나오네 이거. 이제 벨링이랑 엘리샤가 나오는데, 엘리샤가 이제 길바닥에서 나오는 그 해골 스피리치 같은 것들 얘가 소환해주는 녀석이고요. 중요한 경험치 셔틀이죠. 다음 맵이 마지막 맵이고, 다음 맵을 지나가면은 엔딩이 나와요, 바로. 엔딩은 이제 무조건 이제 2회차 엔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헬로 월드화 됐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천국어라는 힘을 없애버린 다음에 운명이 이길 수 있을 거야. 돌아갈까? 디오 녀석 잘도 숨었군. 포로스가 안 나온 것 같은데? 탐색해야 나오나 혹시? 됐어, 관심 없어 포로스. 포로스 따위에 흥미 없어.
죽어 울었어. 빰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아, 바스테스 여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이아몬드 씨 15개, 신치세기 비약 1개, 와인 5개, 레퀴엠 5개래요. 그게 다면은 별거 없는 거다 진짜. 아, 그 세트신 이벤트에서 조셉이 회춘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운명의 노예 아지트에서 이벤트 보고 게임 도전에서 클리어하고 벨링 나오고 계속 탐문한다를 하면은 호러스 보잉크 콤비와 맞추게 되고 그냥 아 이제 그걸 안 하면 돼. 어 되게 좋다 이거. 호텔 쪽에서 이제 침묵도 이벤트나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오버드라이버라고 하는 NPC가 2기에 침묵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말고는 뭐 있어? 침묵질 이벤트? 아, 그거 외에도 내가 모르는 맵이 몇 개 있네. 이벤트가 이쪽에 많았네. 자, 좀 다시 볼게요. 침묵도 이벤트는 모르겠고요. 안 나와 있고요. 좀 많았네요. 좀 보죠. 잠깐만요. 조셉으로 데려가자. 조셉은 가자. 여기서 이제 롤링스톤이라는 이벤트가 있대요. 피 같은 게 있다는데. 아, 맞다. 이기 안 됐어. 이거 나발이고. 맵을 모르겠다 근데. 큰일 났다. 롤링스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예 오지 마. 아 더러운 시생인 저거. 뭔가 아이템 안 매겼네. 건물 사이로 들어가라거든요? 건물 옆면에서 사이로 들어가라는데 여기냐? 아니고. 아, 이벤트가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하나도 몰랐던 거야? 좀 많이 뒤졌거든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맵이기도 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아, 근데도 어 아, 여긴가 보다. 여기냐?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어트 연료. 에이 이건 아니지. 주먹. 아 뭐야. 하, 잘 버틴다. 그렇지. 300원 다이아몬드씨 다이아몬드씨. 이 길을 올려줄만한 그게 있었구나. 이 길을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잠깐만요.
너무 이벤트가 많아서 좀 오래 봐야 될것 같네요. 아, 호텔 뒤편이야? 잠깐만요. 호텔 뒤편이 아니라 뭐 어딘 것 같은데. 여긴 아닌 것 같다. 에이, 이건 아니지. 그렇지. 어, 스피드 웨건 아니야? 아니네? 아니군요. 아. 이기네? 야, 조셉! 그렇지. 간이 저격 소총. 그렇지, 그렇지. 여기냐? 아니야. 잠깐. 아니야, 약간 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그런 게 뭐지? 어쨌든 뭐가 있었거든요. 약간 이제 같기도 한데. 아, 맵 너무 커. 마지막에도 그렇지 힘 너무 줬어. 이게 헷갈리잖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닌데. 야, 끝내준다, 야. 거의 안 달았는데, 말아도. 아, 좆 같은 새끼. 길만 가는 것 봐. 점. 어디니? 여기니? 쟤는 왜 서 있냐, 그냥 가만히. 여기 아님. 아, 진짜 엔간이 나와야지. 자, 보자기. 왜 이렇게 세냐? 아, 그만 나와, 이씨. 위쪽인가 보다. 여기 없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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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니? 아, 잠깐, 어디니? 여기 아니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결정키 연타로 들어가야 된대요. 어, 그래? 너무 양아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여기 이제 숨겨진 문이 있고, 결정키 연타로 들어가야 된대요. 어? 되는 거 맞지? 오, 된다. 오, 얘 이거 세이브 안 돼.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예, 보고 갈게요, 좀.
왜냐면은 아이템이 몇개 숨겨져 있다는데 위치를 알아야 된대요. 써 있기로는 도중에서 이제 멈출 수가 없대요, 게임이. 그래서 좀 보고 하겠습니다. 님들은 못 보고 내가 보고 하면 되니까 참으시고요. 근데 길 너무 복잡한데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와, 이 길인데 숨겨진 길이 또 있는 거야? 미론데? 와, 미쳤다. 미론데 숨겨진 길이 또 있고. 와, 뭐야? 님들은 못 봅니다. 나만 볼 거예요. 내가 볼 거니까. 좀 많은데? 뭐야? 잠깐만. 내가 가야겠다. 공략 봐도 모르겠다. 안 되겠다. 가야겠다, 내가. 자, 갑시다, 그냥. 봐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어. 뭐야, 이건? 안쪽에 유령 지픽서가 있다. 그래? 와, 여기야? 세이브는 안 되잖아. 세이브, 그냥 메뉴칸이 안 나와요. 뭐야, 뭐, 난안 가지는데? 대화를 계속 걸려고? 이거는 어떻게 이거 알아?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 아는 거잖아. 화장실 뒤쪽에 바위가 있다는데? 나는 지금 설마 안 되는 건가? 1회차라서? 30초. 뭐야? 모임? 빼앗는다. 뜬금없네. 방에 뭐가 있다고 내가 글로 써있어서 봤거든요. 네가 있을 줄 몰랐지. 뒤졌다. 또 근접이지? 레드 갈랜드. 중거리 때려 그냥. 이것보다 센거 없잖아 지금. 오. 야, 데미지 왜 저래? 지금 400이야! 잠깐만. 상식상 걸면은, 아예 안 된다. 지금이야! 그래! 잡는 거 아니냐? 되게 센데? 데미 400이야! 힐이 의미가 없어. 이거 실화인 부분입니까? 웃기만 하냐? 뭐야 이제 왜 이렇게 쎄? 내가 이길 애가 아닌가 본데? 잠깐 내가 이길 수 있는 놈이 아닌가 봐. 나를 보존할까?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웃기지 마! 어, 풀회복 하는 거 있어. 검은 열매 먹어. 뭐가 회복된 거 맞냐? 개판인데 게임? 아! 아, 다시 확인해보자. 아니 이거 아 다회차를 해야지 다회차를 해야지 들어가지나 보다. 되게 볼 게 너무 많아. 아 이게 여기가 시작이 아니네. 다른 것부터 봐야겠다. 가능한 잠깐만요. 어 이거 씨 너무 헬인데? 나가 일단. 나 일단 잡으면서 너한테 팬텀 블러드를 좀 사래요. 세 개만 사겠습니다. 그러고 와 이거 좀 너무 복잡한데? 어 잠깐만 어 여기서 잡몹들이 이기에 그 우호도 올려주고 신체세계 비약을 어 떨군다고 합니다. 아 추천 레벨 50이고 만렙이고 잠깐만 보자 그러면은 그니까 어우야 이거 너무 헬인데? 그니까 길을 갔을 때 나한테 도망치는 놈들이 오버드라이브라고 해요. 어, 이 새끼를 아 왜 공격을 하는 거야 밑도 끝 없이. 그니까 도망치는 놈들이라는데 아, 라디오 전원을 켰을 때 안 사라지는 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해 이거를. 이걸 또 파밍을 해야 된대요? 다 사라지죠 지금?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제정신인가? 뭐야 누가 우리 아파트 마이크로 장난치는데? 노래 나오는데? 오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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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굉장히 세대요. 오버드라이브. 자, 얼마나 센지 볼 거요. 스칼렛. 어, 안 죽네? 자. 어, 야. 좀, 자, 저기 좀.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어쭈? 어 이거 좀 아니지? 와인 야 뭐 저래 왜 저래 쟤 어디서 와인 어디서 됐구나. 아 호흡 맞는다. 아 이거 아니죠. 죽긴 하냐? 어 죽는다. 센데? 아 생각보다 훨씬 센데? 이리 와. 어 근접이야. 멜리어트 멜리어트
그렇지. 요동신다 하트. 상관없어. 조셉은 누울지 몰라도 나는 눕지 않아. 그렇지. 어쭈? 버텨. 분노러쉬. 스칼렛 오버드라이브. 이런 게 존재한다. 아, 근데 주는 건 없다, 딱히. 27 위를 준다는데 아직 파밍할 만한 그건 아닌가 보다, 내가. 저걸 파밍하기에는 난 너무 찌꺼기야. 저런 게 존재한다는 걸 일단 알았고요. 아, 돈도 많이 주네요, 나도. 일정 일수 이상 지나면은 아바 키우가 노천산중에 나타나 아바차를 판다라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죠. 대사가 이제 날짜가 지나서 나온대요. 40일째 시장에 가면 아바키오란 녀석이 나와서 41제에서 장사를 한다. 42일제 아바차라는 걸 팔면은 적을 대접할 수 있다. 뭔개 쓸모없는 거잖아 그러면. 안 봐. 자, 이제 잠깐만요. 일단 먹는 거는 그 약간 위로로 가는 건 모르겠고 일단 카즈를 봅시다. 잠깐만요. 만렙 조셉만 데려가면 클리어할 수 있다. 만렙을 데려가야 된다고? 2회차부터는 이제 완전 무적 생물인데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야, 그럼 저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네, 일단은. 1회차에서. 안 그럼 못 본다는 거네. 야, 레벨링 해야 된다는 거네, 50까지? 아, 잠깐, 이거 아니지, 그거는. 아, 씨. 잠깐 좀 생각 좀 해보자. 50이라고? 나50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진짜로 잡아야 되는 거야? 아, 뭘 준대요? 제가 오른팔을 준대요. 지 오른팔이랑 징표를 준다는데 이거 아니지. 이게 조셉이 50레벨을 찍으면 아,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아닌 것 같다. 저 해야 되나 꼭? 2회차부터 못 잡는데요. 너무 세서. 난 1회차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게 어딨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너무 헬이잖아, 그러면은. 파문라인, 파문라인. 33. 너무 헬이잖아. 정도껏 헬이어야지. 50레벨에 팬텀 블러드 잔뜩 사들고 가면 잡을 수 있다는데. 어, 진짜야, 이거? 극약이 일단 하나 있거든요? 아, 돈이 없어. 디버그인가 치트킨가를 쓰면은, 예. 어떻게 된다는데. 여기 어디야? 홀레프 여기 있어. 곤란한 걸? 전혀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걸? 디오보다 훨씬 세대요. 예. 완전 무적이 아니어도. 우짤 거야?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놀리는 거 아니야? 아니, 호흡 공격도 400밖에 안 박혀. 반칙이야. 그렇지. 화무나인. 어딨냐, 걔? 이상한 데 왔냐, 나. 일단 밥이나 먹여. 보통 뭘로 치료하라고? 야, 이거 너무 헬이잖아. 아니, 회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타이레놈이 250인데 430이 달아버리면 답이 없지. 뭐 상태상 같은 걸 걸긴 하던데. 그렇지. 그렇지. 잘 떴다, 야. 호텔 어디야, 진짜? 호텔을 못 찾고 있어. 그리고 몹은 왜 저렇게 많냐, 진짜? 여긴 어디고 난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최소한 1대1로 못 이길 것 같은데? 여기구나. 적어도 극약을 걸고 와, 어떡하냐, 나? 오히려 달라, 아이템에서 극약 써주고요. 은비 써. 피했다고? 아니, 300을 뺏었다고요? 미친놈아? 답이 없어. 지금이다. 아, 나왜 평타 때리냐? 아무래도 극약 안 걸려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보고 싶고. 아니 그냥 쟤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속찬 써봐 일단. 아야 너 얘 흡혈귀지? 조수장치 써. 들어가긴 한다. 흡혈귀 몇 몇인 거야? 200씩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이 바뀐 게 의미가 있나? 잘 안 때린다는 게 위안이다. 200. 잠깐. 근데 스페선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아, 체력도 많으면 안 되겠다. 체력이 뺏기니까. 에이. 아, 야, 실패 좀 그만해. 어딨어? 팬텀 어딨어? 그렇지, 지금이다 쓰고. 잡을 수 있긴 하냐? 2000은 훨씬 넘을 거 아니야. 데미지가 저런데. 2000은 이미 넘은 거 같은데? 아, 미친 게임. 300 해보겠어, 저거. 너무 커. 아. 아, 잠깐만. 이길 수 있... 아니 이길 수 있는 거 맞지? 뭐야? 아... 만렙을 어떻게 찍어 얘를? 아니 무슨 얼마나 노가다 시키려는 거야 이 게임은? 아닐 거야. 그렇지. 뭐 방법 없어? 아, 그격이 통하는 꼴을 못 봤어. 그격을 많이 갖고 오면 된다는데 안 통해 그냥. 야, 또 가버렸냐? 한 번 소생 없냐? 너는 딱히 회복 시킬 필요가 없어. 어차피 피 빨려 죽으면 똑같으니까. 150이었지 이거는. 무조건 은색 빔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방어력이 높아서 안 들어가나 보다. 하지 말자. 네, 자 카즈의 오른팔을 어디다 쓰는 건데? 아니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무슨 줄 지었다고? 잠깐만요. 아 그리고 패시업도 이길 수가 있다네. 레벨 50이어야 된대요. 근데 10 이상이면 플레이어가 난입해서 우드를 챙길 수가 있다. 아 그래?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잡았던 녀석도 그 파문사도 나 거기도 이제 뭐 50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회차 진행인지 이번 회차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진행합시다. 나 그냥 이벤트 이제 진행할게 여기서 그냥. 너무 헬인데 좀 많이? 이벤트는 다음 시간에 보죠. 너무 오늘 공략만 본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복잡하네. 이 카이로라는 맵이 엄청 복잡하네요.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난 거 패시브 진행하고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